고성 원암 온천 지구가 최근 강원도로부터 개발 계획을 일부 승인받으면서 설악권 온천 관광 사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온천수를 사용하는 기존 콘도미니엄을 중심으로 관련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. 정창환 기자입니다. 고성의 한 콘도 업체입니다. 사우나 시설에 100% 순수 온천수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온천지구 개발 계획이 없어 온천임을 외부에 표기하거나 홍보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온천공 개발 20여 년 만에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. 개발 계획이 승인난 곳은 이 일대 콘도 3곳에 사업장 부지 28만 5천여 제곱미터입니다. 이에 따라 해당 콘도들은 우선 단순 숙박 관광지가 아닌 온천 휴양 관광지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. 온천 이미지가 대외 영업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또 온천 휴양지에 걸맞는 시설 확충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고성군도 관광객 증가가 기대된다며 콘도 업체들과 지원 내용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. 여름철과 가을철에 집중됐던 그 관광객들이 그 온천 개발 계획 수립에 따라 사계절 연중 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고성 원암 온천지구의 온천 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속초 척산 온천지구와 함께 설악권 온천산업이 관광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.